선물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 부장님 나이가 되면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없잖아요. 회사 일이든 자식 일이든. 그러니까 불만 가질 필요 없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편안히 열심히 사세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아빠는 아직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싸우고 싶어. 왜 싸우고 싶은데요? 왜 싸우냐고? 내가 안 싸우면 누가 먹이니? 니들 키우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게 내가 싸우는 이유야. 주먹으로 치고받기도 하고 공략도 숙이고 무릎도 꿇고. 내가 왜 너를 닥달한 줄 아냐? 고개 숙이지도 말고 무릎 꿇지도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그랬다. 당당하게 사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뭐 아니면 권력이에요? 왜? 돈이나 권력이 우습냐? 꼭 그런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래? 그런 거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세상과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네가 알긴 알겠냐? 잔소리 말고 학교로 돌아가.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무슨 성인이야? 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일 뿐이야. 내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을 당한 게 아니야? 나는 고개 숙이지도 말고 무릎 꿇지도 말고 왜 저냐? 고개 숙이다 왜 저냐? 나처럼 못하나가고 그러지 말라고 너를 키운 건데. 엄마는 인생이다. 아빠가 이렇게 치운 적 없는데? 너 또 아빠랑 싸웠지? 그 구두 아직도 안 신었어? 아빠 생신대로 사드린 거잖아. 내일 아침에 이거 찾으실 거야. 가져가서 수거함에 넣고 와. 알았어요. 잠드셨니? 네. 아버지랑 얘기 좀 했어? 어차피 얘기해봐야 표현선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잘했다. 얼른 가서 씻어. 네.